남자친구 있어요 혹시? 혹시 몇 살이에요? 혹시 여기 외로운 언니 한 명 있어가지고. 혹시 잘생긴 친구들 없어요? 제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걱정하면 안 되지. 무슨 걱정? 너랑 둘이 가서 너가 걔 나한테 반할까봐 제일 걱정할 수 있어. 질투하면 안 돼 제이야. 그냥 씨 광주에 묻어버리고 올게. 나 믿지? 자 오늘은 박현서 양과 저랑 단 둘이 광주 갑니다. 광주! 왜 가냐면 저랑 제이가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제 친구 현서, 재열 친구 기동이 너무 외로워 보여가지고 각자 A를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너 뭐 보는 눈이 좀 있나? 근데 이제 제가 이상형이 광주 사투리를 쓰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사투리만 쓰면 되지? 사투리만 쓰면 돼. 오케이야? 무조건. 오케이. 나 진짜 사투리 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또? 이상형 또 있어? 사투리 쓰는 것만 하면 너무 너무 많잖아. 아,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다정한 사람. 네가 성격이 같은데? 아니. 나 나랑 반대되는 사람 만날 거야. 날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아, 벌써 나랑 얘기해. 그리고 나랑 잔망루피 팝업스토어 같이 가주는 남자. 아, 진짜 중요해서 그래. 진짜. 나 열정 쩐다. 남자 만나러 못 봤는데.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냐 근데? 중간. 이 정도면 뭐 장거리인가? 아니. 단거리 아닌가 이 정도면? 너 벌써 연애까지 했네? 상상 속으로. 나 원래 만나서 대화 나누면 애 낳는 상상까지 한다고. 아직은 연애까지다 지금. 혹시 돌식도 돼? 아니 이제 돌싱인데 너 이상형이 너무 맞을 수도 있잖아. 아 안돼 안돼. 돌싱은 안돼? 안돼 지금. 야 또 장난 아니? 너 지금 아니, 친구야 지금. 혹시 안되면 그냥 돌싱이라도 어떻게 빨리. 진짜 안되면 돌싱까지 가야돼 내가? 아이 급해 너 지금. 너 지금 시시각각 지금 맛이 변하고 있어 너 같은 분들은. 존나 쉬고 있어? 사가고 있다 지금. 네 몸이 썩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아씨. 한국적으로 가도 돼요? 한국적으로 가도 돼요? 안녕하세요. 한국이 어디일까요? 제일 핫한 거리가 어디일까요? 사람들 많은 곳. 저녁에 밤에. 막 술집 많은 곳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그 제 친구인데 광주 사투리 쓰는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주러 가거든요. 서울에서 왔어요. 그랬어요. 기사님 혹시 서울이 더 아득한데 관계보다. 결혼은 하셨겠죠? 했죠. 혹시 아들이신가요? 아들은 딸 둘이요. 아드님은 혹시 몇 살 정도? 많이 먹었는데요. 결혼을 했나요 혹시? 아들이? 네. 아... 내 외모 보시고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잠깐만. 자, 성공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떡해? 아직 5시 반이니까. 5시 반이니까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오늘 늦게까지 놀아야 되니까 일찍 좀 쉬고. 아, 그치. 일회용품 따로 사야 돼요? 아니, 그만해. 아,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시간 되기 전까지 조금 쉬다가 저녁 먹고 하필 갈래? 그래 괜찮지? 6, 8? 7시에 나갈까? 7시? 떨리네. 자 이제 가자. 아 정신 생각 좀 했어. 됐다.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나 밥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체할 것 같아. 너 MBTI가 뭐야 근데? ISFP. 나 INTP. 우리 존나 아이야. 난 씨바 사회 부정자 MBTI란 말이야. 좋아. 비누 화장 잘 먹었지? 딱 좋아. 화장 잘 먹었지? 좋아.
일단 삼겹살 먹으면서 아, 저 그래. 간을 한번 보자. 짜라, 플랜을. 어, 간을 한번 보자. 아, 근데 나 그 아이라서 그냥 너무 힘들면 뭐 그렇게 이지. 나 무조건 바로 될 것 같아. 엉덩이 존나 흔들게 내가. 아, 못 가. 오빠 갈게. 아, 존나 무서워. 됐다. 야, 간다. 좋겠다. 오빠 갈게. 씨. 아, 네. 좋겠다. 보여줄게. 너, 진짜 너... 너 이러고 문신 영화 있으면 어떻게 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좋아, 좋아. 사진 한 번만 찍어. Let's go, let's go. 뭐해, 친구들? 저희가? 먹어라. 아, 오늘 옷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좀 같이 다니면서 남자들 좀. 아, 저요, 저요! 아이, 찌레기, 진짜. 앉아! 잘생겼는데 좀 물어줘봐. 어. 아, 물어줘. 어, 저기 어때요? 아니, 오빠. 아, 야, 너네, 남편. 네. 야. 얼굴이 좋아. 좋아. 가운데 잘생겼네? 어, 봐요? 가운데 약간 내 스타일인데? 왜 아무도 안 가? 왜 아무도 안 가? 야, 왜 아무도 안 가? 왜 아무도 안 가? 니네 돼지! 너네. 왜. 가운데. 아니, 가운데 내 스타일이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술 먹고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26. 아,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아, 있어요? 남자친구 구하러 여기까지 원정 왔거든요. 잘생긴 친구들 없어요? 주변에? 아, 있는데. 광주에? 불러줄 수 없어. 진짜로? 아, 있긴 하잖아요. 불러줄 수 있어요. 외로운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니, 얘를 저기 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는데. 어, 당황스러워 있진 않아요. 아, 진짜로? 한번 연락해볼게.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 내가 말한 이상형은 하나도 안 마음으로 보는 거야? 야, 일단 그냥 씨발 너 아니 내가 일단 27살, 8살만 말했는데 26살이었는데 그것도 가고 내가 아버지 그 사람은 너가 해. 아버지 닮은 사람 좋다는데 그것도 말 안 하고 누가 어필해? 그 잘생긴 게 사비 어필인지 진하게 생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부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치? 일단 들어봐, 일단 없는 게 다 나온다고 그냥 하는데 혹시 사진이나 한번 가능할까요? 뭐라고요? 그냥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진 아, 얘 사진? 혹시 몇 살이에요? 연락하고 있어? 아, 네. 혹시 여기 외로운 언니 한 명 있어가지고 소개해줄 남자 없어? 이상형 어떻게 돼? 이상형 빨리 창모. 어. 약간 아구상 아구. 어디 어디 창모 어디 있어? 여기 핑크 셔츠. 어디? 핑크색 셔츠. 어, 저 창모 아니다. 잘 가. 잘 놀아요. 연예인. 가볼게요. 아, 그래. 아, 가볼게요. 고맙다, 너네. 고마워. 아까 내가 찌른 사람 딱 했었어. 근데 진짜 그 사람만 딱. 그 사람은 우리를 못 알아봤어. 아. 야, 왜 없나, 뭐야. 아, 카키남 찾아보자, 빨리. 아, 내 운명 그 사람인 것 같아. 빨리 찾아줘. 알았어. 나 또 있으면 내가 무조건 말한다. 왜? 이상형이 없어 또? 나 카키남 찾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인데? 어? 아니 저기 카운터에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아, 근가? 어, 근가 같기도 하고? 맞지? 아, 근데 아, 저 사람 맞다. 카키남 맞지? 맞는 것 같아. 너 한번 가봐. 아, 네가 맞지? 반대도 없잖아. 너 삐끼 한남에 오늘 이 소심한 삐끼가 어딨어 이런 게. 나올게요. 카메라. 아, 네. 아, 진짜요? 좋아. 미리 사진 잘 먹어. 좋아. 아니, 가운데 내 스타일이었다. 아, 내 운명 그 사람인 것 같아. 빨리 찾아줘. 알았어. 아, 진짜. 아니, 아까 네. 길에서 우연히 지나갔는데
여기 광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너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왜 광주에 남자 만나러 왔거든요. 아, 남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네. 놀러 왔는데 진짜 좋은 친구인데 이렇게 외로워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주신 것 같고 앉아 앉아 따라 좀 몇 살이세요? 나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아, 그냥 뭐... 그냥 오라고 했어 내가. 저는 아,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 그럼 그냥 오신 거예요? 어 원래 근데 진짜 연습 수가 없이 돼. 근데 원래 부르면 쉽게 오는. 아 초면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저기 서 계신데 네. 그 제 동생이 네. 엄청 유명한 유튜버라고. 네. 아. 짠 한번 할까요? 짠 아, 네. 너 얘기 좀 해봐 빨리.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23살이요. 졌지? 아 혹시 저 몇 살로 보여요? 아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26살? 진짜 솔직하게?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 26살. 혹시 연상을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 32살만 안 넘으면. 32살만 안 넘으면? 딱 커트라인 딱 걸렸네. 아 32살이에요? 31. 8살 연한 건가? 혹시 뭐 상승적으로 벌써 결혼까지 한 건 아니지?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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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나이 차를 생각하면서 노산과 이런 거를 또 생각했어. 어 노산? 31살 어때요? 제가 말 못 걸 정도의 미모식이. 아 이상형이고요? 특히 막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형으로?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 저요? 네 그쪽이요.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진짜? 아 존나 아줌마 같지 근데 지금. 아 친구가 심심한 거 아니야? 네가 이어주고 와. 내가 가서 이어주고 올게 딴 데라고. 아 진짜? 여기 얘기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좀 예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아 당연히 이제 아, 예쁜 유튜버구나 약간 딱 이 정도만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제가. 아 왜냐 근데 제 이미지가 약간 저기 말 약간 인형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아 약간 털털한 이미지. 근데 사실 보면 놀랄 것 같은 게 네. 많이 털털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댓글 달게요. 근데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진짜 없는데 인기? 그러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대학생. 무슨 과인지 물어봐도 돼요? 야구?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어깨가 넓었구나. 아 진짜 좁아요. 이게 좁아. 아 근데 니요 거의 저기 내 친구들이고 여기 그냥 커플이 온 것 같아. 어? 왜 왔어 언제? 언제 끝나나 해서 여기가. 근데 3차례가 다 되는 것 같아. 자 이창은 형이 쏜다! 가자! 너 개인 카드? 개인 카드 아니지 법카지. 마음만 보내준대? 가봐. 아. 야, 좀 옆으로 좀 가봐. 나 진짜 나 내향형이라서. 아니 아까 시원시원 하시던데?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이게 구도가 안 나와서 그래. 아, 다른 게 아니라 어 구도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형이 한마디 하자면 잘 생각을 잘 해야 돼. 아, 아니 그냥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아니 뭐해 나 떨려요? 너무 높던데.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형님 수학자 맛있겠다. 광주 안 아니 또 광주가 안 좋아 지리긴. 그러니까 다 맛있게 진단을 해. 아니 사투리 나올 뻔해가지고. 아, 광주 사투리 하시면 안 돼? 나 지혜분다 해. 약간 이런 느낌. 아, 멋있어. 나 진짜 광주도 처음 들어봐. 남자 말고 뭐? 왜? 아 나 멀쩡해. 아 나 다른 게 문제.
문제가 아니고 술에 취하면 정 떨어질까봐 이 친구들. 근데 내가 미리 말했어. 사실 손을 쳤어.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그 정도예요? 이 정도로 설명할 정도로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형 저희가 MSG를 빼고 한번 말해볼까요? 빼고 진짜 아, 어떠신지? 빼고? 네. 네. 좋은 진짜 여성분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형의 마음이었어. 친동생이 있는데 내가 네. 친동생인데 썸을 탄대. 근데 듣고 왔는데 얘야. 네네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아, 그러면 나 한 명부터 갈게. 나 어디 집부터 놀고 싶어. 단서가 이제 말해. 들기 직전이니까. 장점이 없네. 남자 넷이서 술. 아 그러면 짜장 먹고 가슴이 커. 오 중요하잖아 남자들 또. 그래 성격을 어떻게 할게. 성격. 화장실 한번. 응 화장실 갔다. 오케이. 안 와도 돼. 네? 안 와도 된다고. 왜 그래? 뭔가. 너네 그럼 헬스 잠깐 나갔다 올래? 어 채민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채민이 한번 갔다 와. 아 진짜 마음에 든다고. 왜 그런 죽여버려. 진짜 내 표현이야. 저렇게 진짜 그럴 거면 나 그냥 뭐 로미오 호텔 보내고 너네끼리 실업해. 실업 전문 하든가. 아 진짜 너 잘할 거 뭘까. 아 뭐 내가 칭찬을 하더니 가슴이 콕 다냐고. 너 장난해. 그리고 나를 나 진짜 얘는 진짜 외모만 세지만 마음은 진짜 여린애야.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얘 진짜 전화를 안 왔어. 아 제발 몇 번 말해. 새끼야 지금. 난 치여 너 치여 치여만. 너 뒤질래 진짜. 야, 아, 그러기 전에 욕 존나 해야겠다. 아, 아니야. 성격 어필을 하러. 좋아한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 아, 다 말해. 야! 300만. 우선 나랑 말 했다. 인사했다고? 남자 아니야? 야 여자지. 여자라고? 너 제일 이쁜다. 누가 남자였어? 너 제일 이쁜다. 야 친한 척해. 나 친한 척해. 제일 이할 거 없긴 해. 가자 이제 우리. 어제 나 먼저 뻗었는데 너 어떻게 끝났어? 나도 모르겠는데 내 혼자 뻗은 거 아니야? 연락하기로 했어? 우리 보는 교환했나? 백도라이는 잘 이어줬다 내가. 어쨌든 헌팅 대성공. 같이 나와야 성공 아니야 이거는? 하여튼 현서가 남친 만들었다. 어딨냐고 남친이. 내가 그래도 한때 헌팅을 많이 다녔던 거 알지? 사업도 내가 잘 보잖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